안녕하세요. 아이니 웨딩 플래너와 함께하는 웨딩홀 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노블 발렌티 삼성이에요. 노블 발렌티 삼성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봉은사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예식 1시간 전부터 삼성역에서 셔틀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는 처녀대가 가능하다고 해요. 노블 발렌티 삼성점은 단독 건물 단독 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층 로비 라운지에는 하객분들을 위한 휴게 공간과 웰컴 드링크 바가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대기하실 수 있으세요. 5층에는 채플홀이 준비되어 있어요. 10m 높은 청구와 홀에 맞춤 디자인된 샹들리에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와 생화장식으로 화사한 느낌이 가득한 홀이에요. 노블 발렌티에서는 대형 종소리로 예식 시작을 알려 차별화된 연출이 가능해요. 예식 간격은 120분 간격으로 여유로운 예식이 가능하세요. 신부 대기실은 웨딩홀과 같은 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은 물론 하객분들이 쉴 수 있는 소파와 미니 포토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 방명록도 남길 수 있어요. 연회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3층으로 분리되어 있어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식사는 양식 코스 요리로 제공되며 5가지 구성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구성에 따라 한식도 추가가 가능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규모 있는 채플홀과 양식 코스 요리를 선호하는 신랑 신부님이시라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아이니 웨딩 플래너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아이니 웨딩 채널 구독과 게시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